당연하죠. 아유, 나한테 물러나라가는 그 기자들 말이야. 지들이 방송 민주화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 그러는 건지 참 나. 아,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피 냄새가 벌써 퍼졌다. 병등 물선은 어차피 머잇감밖에 안 돼. 남들보다 먼저 맛있는 부위를 드시겠네요. 다녀오겠습니다. 내가 널 잘못 키웠어. 그런 후회는 30년쯤 일찍 하시지 그랬어요. 다시는 오지 마. 흉한 꼴 보이기 싫다. 털고 일어나세요. 그럼 안 올게요. 서봉수 회장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지금 뭐라고 했어요? 당신 뭐라고 했냐고. 지병이 악화돼서 어르신께서도 삶과 주의를 표하신다고 전하셨습니다. 혼자만 승리자라고 생각하겠죠. 한 명은 감옥에 가 있고 다른 한 명은 고인이 돼버렸으니. 다 지나간 일이다. 좋아하시는 한비잖아요. 저도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. 태산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. 정작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작은 흙무덕이다. 이게 무슨 짓이야? 고민 중이에요. 이 사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? 금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나?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다.
저희 아버님이 들으면 기뻐하시겠네요. 전부 네가 꾸민 짓이냐? 네. 내 말이 맞았지? 봉수가 딸내미 하나는 야무지게 키웠어.